먼저 승리 축하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박냉규 선수가 이제 오늘 사실상 그 파워랭킹이라는 거 혹시 보긴 봤나요? 네, 뭐요. 좋았습니다. 아, 그게 뭐예요라는 답이 나왔는데, 아, 예측 자체가 가장 8강 진출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낮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. 그거는 몰랐던 거네요, 그러면? 네, 방금 알았어요. 본인은 한 어느 정도 확률로 8강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? 딱 저 B그룹 나오는 순간 어떤 느낌이었어요? 한 50%? 아, 50%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겠다. 이 선수는 내가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겠네요? 그럼 누구와 붙었으면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온 거예요? 다 끝났으니까 솔직히 얘기도 될 것 같아요. 아, 그래도 이 선수하고는 약간은 승산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다면 누가 있었을까요, 그 선수는? 김준호 선수요. 의외로 김준호 선수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네요. 뭐 최근에 그 김준호 선수의 플레이를 보니까 본인이 붙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? 아, 그건 아닌데 최근에 좀 쉬었다고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전 연습을 꾸준히 했었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. 아, 그 공백기 때문에 좀 파고들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얘기인데, 그럼 지금부터 양쪽 중계진에게 또 궁금한 점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펫 선수 진짜 옛날부터 선수였고 스타트에서, 그래서 이제까지 2016까지 이런 결과 없었고, 여기 토너먼트 어떻게 준비하셨나요? 네,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오래된 선수인 건 알고 있었는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느껴지거든요. 기세도 좋고. 아, 이번 시즌 어떻게 준비하셨나요? 일단 숙소에 경재 형이 진짜 많이 도와주셨는데 테란전은 결국 졌고, 토스전을 저그전은 거의 안 했는데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연습은 그냥 네더 위주로 좀 꾸준히 했어요. 네, 동료들에게 도움을 또 많이 받긴 받았었고, 실질적으로 이 움직임들 자체에 대해서 좀 만족스러운 여러 가지 운도 따랐다고 했는데, 사실 그 발자세에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. 오늘 예측 진짜 쉽다고 그랬잖아요. 아, 네. 예상과 좀 달라졌네. 네. 그 선발전에서 박영우 선수 이겼잖아요. 네. 그 저그 대 저그 전 자신이 있어요? 굉장히 좀 좋은 얘기를 했네요. 박영우 선수에 대한 승리도 있었고 오늘도 저그를 잡아오면서 왔는데 저그전 연습은 별로 안 했다고 했잖아요. 그런데 저그전은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빅네임을 잡고 온 거면 저그전에 대한 그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? 아니요, 없어요. 좀 못하는데 뭔가 좀 잘 풀리는 것 같아요. 빌드나 이런 거에서 잘 먹히는 것 같아요. 이 정도로 잘 풀리면 이번 시즌 목표가 좀 높아질 것 같은데. 그럼 이제 우리 중계진 한번 물어봐야죠. 이제 한국 중계진도. 제가 그 박남규 선수의 경기를 옛날부터 봤고 연습 때도 많이 만났었던 적이 있는데, 네. 항상 그 고질병이라고 생각했던 게 너무 공격적이었거든요. 아. 근데 오늘 김준호 선수랑 상대를 할 때 보니까 뉴 게티스버그에서 운영도 되게 잘하더라고요. 그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또는 본인이 갖고 있던 그 고질병을 버리기 위해서 따로 준비한 게 있거나 도움을 준 사람이 있나요? 박남규 하면 초반 이런 뉘앙스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. 아, 이거 운영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거나 뭐 영감을 준 경기 혹시 그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.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오늘 제가 첫 세트 졌을 때 또 제가 좀 던지다가 지는 경향이 많은데, 초반에 거기서 이제 코치님이 와주셔서 좀 마인드 컨트롤 해줘서 이겼던 것 같아요. 아, 코치님이 그 뒤에서 약간 그 정신적인 부분을 좀 도와줬기 때문에 평소에 레더했었을 때 그 실력이 나왔다는 얘기고. 아, 고인규 해설위원의 질문도 네. 굉장히 궁금해요. 되게 잘생겼어요. 잘생긴 거 알죠? 자, 알아요? 굉장히, 네, 굉장히 깊은 질문. 거울 보면 무슨 생각해요? 거울 보면서 지금 내가 딱 샤워하고 나왔는데 화장실 네. 거울에서 내 얼굴이 딱 보여. 네. 지금 이 상황에서 드는 생각이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? 잘생겼다 아니면 너무 잘생겼다 아니면 나 너무 섹시한데 뭐 이런 느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, 본인 자신이 섹시하다고 생각해요? 아니면 나 너무 핸섬하다고 생각해요? 그건 아닌 것 같고 진짜 잘생긴 거는 태수 형 같아. 놀리는 거죠? 이거는 그럼 일단은 질문, 내가 귀엽다, 잘생겼다, 섹시하다 셋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어느 쪽이 가깝다고 생각해요? 귀여운 쪽이 가까운 것 같아요. 아, 귀여운 거를 아주 서슴없이 골랐는데. 그래서 아이디가 패싱 거죠? 패시구나. 맞죠?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패시되고 있잖아요. 좋은 플레이를 펼치면서 많은 그 응원의 소리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, 팬 여러분께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. 일단 팬분이 있다면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.
항상 공허의 의상 와서 별로 좋은 모습 못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좀 오늘도 좀 경기력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올라가게 됐으니까 좀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팬 여러분들 늘릴 수 있는 방법이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. 아, 카메라 여기 좀 얼굴 쪽으로 줌 좀 한번 해주실까요? 쭉 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끊임없이 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팬이 확실하게 늘어났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팬을 한번 늘려봤습니다. 그리고 궁금한 거가 이제 만날 선수가 닙입니다. 아, 어제 막 닙이 아주 플레이가 기가 막히면서 와, 이게 진짜 해외 플레이어들이 이렇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일단 닙에 대한 인상은 어땠어요? 토스전을 닉하고 해봤는데 이번 연습 준비하면서 잘하시는데 지금 좀 잘못된 것 같아요. 잘하는데 좀 잘못된 것 같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? 대진이 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. 아, 본인 대진이 잘못됐다? 이러면 그래도 닙이 지금 그 많은 일단 전태양 선수의 평가로는 프로리그에서 10승 이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. 본인도 그 정도의 선수를 잡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? 어때요? 네, 충분히 준비만 잘하면은 이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대회에서 너무 적응을 못해서 그거 적응하는 게 일단 제 첫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. 일단 코치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적응도 금방 올라갈 것 같은데 끝으로 닙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? 좀 봐주세요. 알겠습니다. 마지막에 인상 깊은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B그룹 8강 진출자 박남규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. 두 번째 16강전의 날이 이렇게 저물었습니다. 하지만 16강전은 계속 이어집니다. 저희는 내일 또 다른 두 명 8강 진출자가 탄생되는 그 순간에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. Oh, I need you more, but something is falling apart.